그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에 대한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권력은 무섭습니다. 공권력이 외면한 정인이는 명을 달리했고, 공권력이 잡아놓은 약촌 오거리 10대 소년은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법이 절차를 중요하게 따지는 이유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순간 그 결과는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절차적인 위반이 정당화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이번 건을 누가로 자꾸 몰아갑니다. 아닙니다. 어떻게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서 위조가 핵심입니다. 법무부가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내사 번호와 종결된 사건 번호를 기입한 것, 범죄 피의자 신분이 아닌 자를 관련 법까지 무시하며 출국 금지를 밀어붙인 것, 담당 검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했던 정황 등 온통 흠결투성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코드를 찍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해야 되는 빅브라더의 시대입니다. 출입국 금지뿐만 아니라 여타 법적 제재까지 장관 말 한마디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과연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가 열립니다. 과연 헌법에도 근거가 없이 탄생한 기관의 수장은 이 같은 사태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따져 물을 것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국회, 검찰 자신을 막론한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이 이해 가능한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